안녕하세요. 에나쌤입니다. 오늘 우리 특별한 코디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자, 오늘 어떤 드레스에 어떤 코디가 어울릴지 에나쌤의 특별한 코디법을 알려드릴게요. 저의 첫 번째 드레스는 오간자의 이런 실크 튤 망사로 드레이프를 잡혀있는 오프숄더인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하이넥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띄면 오프숄더로 변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털부착이에요. 자, 이렇게 툭 떼기만 하면 아주 심플하고 깨끗하게. 여기다가 예신나 우리 야외 결혼식 때 있죠? 장갑을 꼈을 때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장갑을 끼면 우리 야외 결혼식이나 조금 밝은 홀에 우리 신랑이 손잡을 때, 아버님 손잡을 때 이런 포인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우리 스냅 찍을 때도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부케를 들었을 때 이 위치, 이런 거는 우리 르블랑이 다 소품이니까 예쁜 소품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워낙 르블랑이 유명한 도비 탑 드레스에 이번에 아주 상큼한 자몽 컬러가 나왔어요. 우리 자몽 드레스도 유명하지만 자몽 시스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는 색감 자체가 너무 투톤하고 너무 예쁘고요. 지금처럼 오프숄더에 원숄더를 하도 좋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스카프 형식으로 한 바퀴 돌려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에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느낌 많으니까 이런 것도 신부님들이 요청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우리 요번에 도비탑에 요런 퍼프 느낌의 볼레로, 진주 볼레로에 리본 베일 너무 귀엽죠? 여기에다가 요걸 띄고 좀처럼 나비 베일을 쓰셔도 좋고요, 촬영할 때.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쓰셔서 뭔가 연출을 할 때 우리 페이스 베일 씬처럼 뭘 촬영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홀터 볼레로고요. 엄청 독특하죠? 이런 카라에 아주 불망 레이스에다가 이런 크리스탈 넣고 이런 깃털 베일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런 거? 그리고 소매도 한번 봐봐요. 아주 럭셔리한 이런 거는 사실 스튜디오 촬영 때 하면 너무 재밌으니까 꼭 이런 볼레로도 조금 추천을 저희가 해드리고 요청을 꼭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캡처해서 담당 우리 상담자님한테 보여주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아주 귀여운 날개 같은 이런 레이스로 된 거고 한번 포즈 한번 취해 주실까요? 신부님들도 이렇게 찍으시면 너무 예뻐요. 활용을 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컨셉으로. 자, 마지막 드레스는 저희가 이렇게 도비 실크 터틀 느낌으로 한번 연출해 봤는데요. 이렇게 스카프로 빼고 그리고 이런 것도 연출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카프랑 이런 걸 뺐을 때는 아주 심플한 크롭탑에 진짜 A라인 치마가 연출이 되거든요. 진짜 요즘 봄, 여름에 아주 인기 많은 촬영용 드레스고요. 만약에 본식에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요청을 해주세요. 본식용은 따로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르블랑의 다양한 코디법 아직까지 또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소품들은 또 다음 편에 또 재밌게 만들어 볼게요. 오늘 르블랑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